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 자바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요 위에서 제가 수업했던 리눅스의 자바 설치하기와 약간은 다릅니다. 이 수업은 리눅스, 그 중에서 우리는 우분투를 쓰고 있죠. 우분투의 그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역할을 하는 apt-get이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 거라면, 자, 자바를 다운로드 설치하는 것은 그 자바의 공식 홈페이지인 오라클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직접 자바를 다운로드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롭고 조금 더 복잡하고 그리고 나중에 버전업하는데 좀 더 복잡한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바를 직접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이 자바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살짝 있겠죠. 많이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자바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운영체제의 종류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리눅스로 접속을 했고요. 그리고 리눅스에서 여기 있는 명령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64비트 그리고 x86-64라고 적혀있는 요것은 이 저의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 리눅스가 64비트 리눅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에 숫자가 32가 보인다면 그럼 여러분의 컴퓨터는 32비트 리눅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뒤에서 리눅스를 다운받을 때 32비트 리눅스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설치 화면으로 들어와서요. 자바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자바를 실행을 시켜보겠는데요. java-version이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자바의 버전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면 여러분은 특별히 자바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자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자바를 설치하는 것도 역시 이 교육적인 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랑 같은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이 자바를 설치하고 싶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존의 자바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OpenJDK라고 해서 오픈 커뮤니티에서 만든 이 자바를 지금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요걸 저는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랑은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분이 자바를 삭제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카피해서 실행을 시키면 돼요. 자, 붙여넣기 하면 자, apt-get 요거 제가 다른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쪽에 우분투에서 앱스토어 같은 역할을 하는 명령입니다. 즉 어떤 앱을 설치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삭제할 때는 자, 이 퍼지라고 하는 명령을 쓰는 겁니다. openjdk- 그리고 여기 아스테리크라고 하는 건데 이걸 쓰게 되면 openjdk로 JDK란 이름으로 시작하는 뭐 패키지를 삭제한다 라는 뜻이죠.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른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Yes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java-version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파일과 디렉토리가 없다. 즉,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바를 설치할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명령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 명령은 우리의 자바를 자, user라는 루트 밑에 있는 user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로컬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자바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한다는 뜻이고요. -p라고 하는 것은 요런 디렉토리가 없을 때 그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상위 디렉토리가 필요하다면 자동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옵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를 진짜로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자, 제가 여기 링크를 안내해 드리긴 했지만 이 링크라는 건 항상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자바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검색할 때 사용할 만한 이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구글에서 다운로드 자바 JDK를 하게 되면 자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페이지에 대한 검색이 이루어지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JDK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 요 부분 있죠? 요걸 클릭합니다. 자, 그럼 Java SE Development Kit 7 Downloads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죠. 자, 우린 요게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것은 JDK 요걸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줄여서는 Java SE Development Kit 이란 뜻입니다. 자, SE라는 것은 스탠다드 에디션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자바를 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자바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벨로먼트, 즉 개발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이 포함되어 있는 킷을 우리는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약관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는 약관에 동의한다라는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운영체제가 몇 비트인지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64비트이기 때문에 요것을 설치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저는 tar.gzip으로 자, 요걸 저는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저랑 같은 저의 실습을 보시는 분들은 자, .targz로 끝나는 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영체제가 32비트라면 자, x86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다운로드 받을게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눅스 서버 버전, 즉 GUI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이 버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보고 계신 요 웹페이지는 제 윈도우에서 윈도우 환경입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전 크롬인데요, 현재 자, 클릭을 하면 자,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컨트롤 J 크롬에서 컨트롤 J 키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 있는 URL이 보이는데요. 요 URL에서 자, URL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링크 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자, 이 주소를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에 있는 요 링크의 주소를 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명령, 커맨드 라인에서 다운로드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파라미터가 따라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wget 자, 자신의 다운로드 디렉토리 아무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디렉토리 이동을 하시고요. 자, wget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주소가 따라오죠. 방금 카피한 주소. 자, 그 중에서 자, ospara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다운로드가 되고 이게 없으면 아마 빈 파일,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 있는 주소를 제가 알아낸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엔터를 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죠?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전 다운로드가 다 끝났고요. 여러분도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절차를 들어가 볼까요? 자, 자바 다운로드가 됐으면 자, 아까 우리 위에서 요 4번 과정에서 지정한 요 디렉토리 있죠? usr local java라는 디렉토리였죠. 자, 저 디렉토리로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동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r이라는 옵션은 없어도 되는데 예, 저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자, 근데 이동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파일의 그 이름이 뒤에 물음표 osparam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저 파일의 이름을 좀 제대로 바꿔줘야겠죠. 자, 우선 여기 있는 파일의 이름을 자, mv, move란 뜻이죠. 이걸로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잖아요. 자, jdk 이렇게 해서 파일의 이름을 다 적어주는데 저는 다 적은 게 아니라 탭키를 누르면 자동 완성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똑같이 입력한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면 요 이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면 jdk7u4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 파일을 우리가 이동하기 위해서 cp가 아니라 저는 move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usr 로컬의 자바라는 디렉토리로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퍼미션 디나인드가 났죠? 권한이 없다고 뜨는 거죠? 자, 앞에 sudo를 붙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을 했죠? 확인해 볼까요? cd usr local java 하고 ls-al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 압축을 풀 때는 현재 확장자 명령을 보면 알겠지만 이 타르를 지집으로 압축한 형태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타르 명령에 xvfz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그 파일 이름을 부여하면 이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압축된 파일이 압축이 해제되겠죠. 자, 타르 xvfz jdk 엔터를 치면 쭉 에러가 뜨죠? 요것도 이제 퍼미션 오릅니다. 자, 앞에 sudo를 붙여야 됩니다. 자, 압축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s-al을 해보면 jdk 이렇게 파일이 있죠? 아, 그 전에 요거 지웁시다. sudo rm jdk 7. 자, 요 파일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디렉토리를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cd bin을 하고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파일은 바로 이 java라는 파일과 java-c라는 파일입니다. 자, 이 java 여기서 제가 java라고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java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건 사실상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java라는 명령을 이 디렉토리로 이동해서만 실행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이 java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느 디렉토리에서건 여러분이 java 또는 java-c를 하게 되면 java를 실행시키거나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설명서로 가서 자, 여기 보시면 etc 프로파일이란 파일을 편집해서 거기에다가 java home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java home이라고 하는 저 환경 변수는 이 여러 가지 java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java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변수이기 때문에 저 값을 여러분이 운영체제에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etc 프로파일이라는 저 파일 안에다가 요 내용을 여러분이 기술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시키게 되면 어떤 사용자로 그 시스템에 접속할 때마다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java home이라는 환경 변수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이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자, 요 부분은 자바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찾아서 알아서 그 자바 홈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카피해서 이 etc 프로파일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sudo etc profile sudo nano etc profile 자, 여기 여러 복잡한 파일이 있죠? 제일 끝에다가 이렇게 방금 카피한 것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노에서 빠져나갈 때는 Ctrl X를 누르면 저장을 할 건지 물어보죠. 여기서 Y를 누르고 현재 파일, etc 프로파일에 저장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바를 기본 명령으로 등록한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자바가 여러 개의 버전이 설치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설치한 자바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고 이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자바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저는 반영을 할 건데, 그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경로 있죠? 이 경로, 자신의 경로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랑 버전이 다르거나, 설치된 데가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경로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 자, 저 요거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예, 여기 에러라는 메시지가 뜨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있는 것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여러 개의 자바 버전이 설치되어 있을 때 제가 설치한, 우리가 지금 설치한 자바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기본 자바 자바로 지정되도록 하는 명령을 지금 수행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이제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붙여넣기를 .etcprofile, etcprofile라는 적용되어 있는 파일을 적용하는 거죠. 자, 엔터를 누르면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환경 변수가 잘 설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echo 그리고 java home이라고 하게 되면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저처럼 잘 표시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이 자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로 잘 세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바 버전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바가 잘 설치되었기 때문에 자바 버전 1.7.0.45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바를 성공적으로 잘 설치하신 거고, 우리 실습을 따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